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포에스 다이나제논에 등장하는 최종 기체 카이지아이 그리트 나이트입니다. 카이지아이 그리트 나이트는 이 안티가 변한 그리드 나이트와 다이나제논이 하나로 합체가 된 모습인데요. 전작의 풀파워 그리드맨과 마찬가지로 그리드 나이트가 코어가 된 상태에서 합체를 하게 됩니다. 원작인 전광초인 그리드맨과 비교하자면 이 킹 그리드맨의 포지션이라고 할 만한 캐릭터인데요. 자, 과연 실제 제품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번 제품의 핵심인 그리드 나이트입니다. 오, 색상이 상당히 독특하죠. 자,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자, 뒤에서 보면은 요런 모습으로 나와줬는데 전체적인 컬러링은 보라색과 주황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모습은 사실 전작인 포에스 그리드맨에서 먼저 나왔었죠. 야, 이번에는 그리드 나이트가 주인공일 줄은 몰랐는데 뭐 어쨌든 상당히 이제 좀 주인공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 괴수에서 히어로가 된 캐릭터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괴수 때의 컬러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쪽을 보면은 이렇게 그리드맨 같은 경우에는 눈이 트윈아이죠. 근데 그리드 나이트는 이런 식으로 고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안쪽에 조금 더 이렇게 뭔가 그 몰딩 같은 장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이렇게 괴수스러운 얼굴 그 눈이 있는데 일단 왕구 버전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고글 형태처럼 나왔습니다. 그리고 몸통도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DX다 보니까 색분할이 상당하죠. 전부 다 이런 부분은 다 도색으로 되어 있고요. 허리 부분도 전부 다 도색 처리가 되어 있고 다리 부분도 전부 다 도색과 부품 분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체 자체는 이 전작이었던 그리드맨과 마찬가지로 사실 그리드맨의 리툴 제품이에요. 사실 네. 색상이나 이제 전체적인 외형만 살짝 변경이 되고 전체적인 모습이 이 그리드맨을 그대로 활용한 리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상당히 개성적인 모습이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가동을 잠깐 보면은 일단 머리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죠. 고유관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아래쪽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기보다는 이 어깨가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동을 시킬 때 옆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조금 더 자유분방한 가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만 조금 걸리긴 하네요. 근데 안쪽이 핀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깨 부분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깎여 있죠. 이런 식으로 아주 끝까지 올라가는데 제 기억에는 그리드맨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그리드 나이트도 변신 기믹 때문에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런 식으로 축 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 그리고 팔꿈치 관절이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가동 자체는 그렇게 크게 되진 않아요. 딱 정직감 90도 정도로 꺾을 수가 있고요. 손은 이렇게 볼 관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허리 부분은 따로 움직이는 느낌은 없고요. 그냥 통짜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통짜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옆으로는 이런 식으로 역시나 그 고관절 자체가 옆쪽에 좀 걸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걸려서 옆쪽으로는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그리드맨 때도 똑같았던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소체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온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무릎은 딱 이렇게 90도. 사실 피그마라든가 다른 제품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근데 일단은 왕구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쪽에 따로 관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이고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이렇게만 움직이고 양쪽으로 움직이거나 회전하는 기믹은 없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DX 풀파워 그리드맨에 있었던 그리드맨과 거의 동일한 조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다이너솔저를 같이 두면은 요런 느낌인데 이 원작에서 이 다이너솔저를 변신시켜서 캐논으로 썼죠. 자, 여기서도 똑같이 해보죠. 이런 식으로 일단 발 부분을 이렇게 모아서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사실 이거는 피그마도 일단 들 수 있긴 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자,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완전히 젖혀주신 다음에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머리를 들어 올려서, 자, 여기 그 다이나렉스로 변하는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꺼내서 머리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따로 뗄 수가 있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자 내려주는데, 여기서 자 이 부분이 이제 손잡이가 됩니다. 이 손잡이 부분을 적당히 좀 각도를 잡아주시고, 총 잡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오 그럴싸한 캐논이 나오게 됐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리드 나이트의 이 손 부분을 이런 식으로 떼어주신 다음에, 자, 보시면은 이렇게 몰딩, 그러니까 이 안쪽에 이런 조인트가 있는 무장용 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주시고, 자,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보고 처음에 다 예상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여기 뭔가 이상한 손잡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에다가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다이나믹 캐논을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야. 포스가 상당합니다. 오우, 사이즈가 사실 이 다이나솔저하고 그리드 나이트가 거의 동일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려주면은 약간 오버사이즈 캐논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어우, 포스가 상당하죠. 근데 역시나 무게가 조금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스탠드를 따로 이렇게 세워서 안쪽에다가 받쳐주셔야 이런 포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심만 좀 잘 잡으면은 어느 정도 그냥 스탠드 없이 자립도 할 수 있긴 한데 좀 불안하긴 하죠. 네. 사실 지금 사이즈나 요 중심, 무게 중심만 보더라도 지금 겨겨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어쨌든, 확실히 그래도 포스 하나는 어마무시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캐논을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골드번입니다. 오. 색깔이 되게 이쁜데,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정면은 조금 뭔가 허술하네요. 네. 자,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뒤에서 보면은 뒤가 아니라 거의 위죠. 네. 이런 식으로 위쪽은 굉장히 화려하게 생겼습니다. 이 골드번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전에 등장하는 그 캐릭터 중 하나인 치세의 마음에서부터 태어난 괴수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오로지 치세의 말만 듣는 아주 착한 괴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괴수라고는 하지만 생김새는 거의 로봇이죠. 하도 각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보시면은 일단 원작에서는 그 락밴드, 그러니까 원작에만 등장한 락밴드인 골드번을 따서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 이름 자체는 와이번과 골드의 합성어겠죠. 네. 야,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색 상태가 상당합니다. 이게 보통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노란색이 아니죠. 금색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 좀 많았는데, 다행이자 웬일로 골드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골드에 신경을 쓴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메탈릭 블루로 이렇게 칠해져 있고, 그 가운데에는 이런 식으로 주황색 클리어 파츠가 보석처럼 이렇게 영롱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신경을 썼는데, 사실 이 세트 그리드 나이트와 골드번 세트에서 유일한 신규 조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성품 자체를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 좀 비싼 가격이긴 한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카이젤 나이트를 위해서는. 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목이 이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시킨 다음에 보시면은 이쪽에 홈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딱 결합을 시켜준 다음에 배 부분을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면은 위쪽으로 비행하는 듯한 그런 각도로 얼굴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관절을 추가로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분리를 해줘서 이렇게 목의 각도를 변경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짜 생각보다
그럴싸하게 나왔어요. 원작에 있는 골드반보다는 조금 더 귀여운 편이긴 한데,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재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자, 그리고 원작에서처럼 방패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일단 꺼내기 전에 여기 이런 식으로 배 부분에 투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파손이 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투구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그리고 뿔도 앞쪽으로 빼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골드원의 본체를 이제 꼬리부터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발 부분을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주도록 합니다. 아, 이쪽이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들어준 다음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넘겨주는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펼쳐주고 안쪽에 밀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날개를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날개 이쪽에 경첩이 있어요. 이 경첩 부분을 조금 안쪽으로 접어서 맞춰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됐죠. 오, 벌써부터 방패 같은 느낌입니다. 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홈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투구 이쪽에 또 다른 그 홈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방패를 그리드 나이트한테 지워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 뒤쪽에 이런 식으로 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 이런 파츠가 있어요. 이런 조인트 파츠. 이런 식으로 뒤쪽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생기죠. 자, 이 상태에서 그리드나이트의 손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방패를 든 그리드나이트의 모습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 방패가 상당히 어마무시하게 생겼죠. 아, 여기다가 그리드 칼리버 정도까지만 하나 더 지워주면 완벽하게 한손검 한손방패전사 네.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리드 나이트는 근접무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드 나이트인데 검을 안 가지고 다닌다고? 좀 실망이네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원작에서처럼 방패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역시나 방패가 됐으면은 본편 마지막에 등장했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시 머리를 이런 식으로 따로 떼줘야 됩니다. 꼭 자꾸 까먹네요 저는. 이런 식으로 머리를 떼주고, 아까처럼 방패에서 했듯이 이렇게 다리를 오므려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날개는 그대로 두고 안쪽에 보시면은 뭔가 있죠. 네. 이 부분이 조인트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걸쳐서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 부분이 등짝에 들어가는 조인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머리 부분을 아까처럼 이렇게 투구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이 뒤쪽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여기였죠. 이번엔 이 앞입니다. 이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짠! 네,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그리드 번 나이트 상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 본편 마지막에 등장했던 진짜 진정한 최종 모습이죠. 자, 이런 식으로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스탠드에 끼워줄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스탠드를 빼주면 그냥 평범하게 뒤쪽 백팩에다가 골드번을 단 그런 모습의 그리드 나이트가 완성이 됩니다. 마치 그 다이나 솔저가 이제 다이나 윙이죠. 그 다이나 윙하고 합체했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 오, 날개가 금색이다 보니까 한층 더 화려한 느낌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슉 날아가면서 마지막 막타를 치죠. 네. 자, 이렇게 골드번 나이트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다이나제논 멤버와 그리드 나이트 그리고 골드번까지. 이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진짜 드디어 합체를 해보네요. 자, 그럼 바로
카이젠 그리드 나이트로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죠. 자, 바로 합체! 자, 차근차근 차례대로 합체 준비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나제논 때와 합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나제논을 만들어주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리를 펼쳐주고,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열어주도록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선 조금 달라지는 게, 이 부분 원래 이대로 놔뒀었죠? 자, 이 부분을 앞쪽으로 당긴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는데, 이 가운데에다가, 자, 여기 이렇게 그 카이제 그리드 나이트용 전용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안 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앞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조금 더 완벽해지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반신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리드 나이트. 자, 보시면은 팔 부분을 이렇게 풀파워 그리드맨 때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손이 지금 무장손이죠. 이 무장손에다가 나중에 그 다이나믹 캐논을 설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다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꺾어 주는데, 이 상태에서 잠깐 이 상태로 놔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하반신을 가져와서 여기다 바로 결합부터 시켜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여기 뒤쪽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뭔가 합체 형태가 되게 민망하죠? 자,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이나 윙. 자, 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헤드기어를 빼주시고요. 잠깐 뒤쪽으로.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전부 다 그 다이나 제논 때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스커트로 만들어 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빼서 돌려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의문의 조인트가 있었죠. 이렇게, 자, 이 조인트를 드디어 써먹을 날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열어 주시고 앞쪽에 있는 요 부분도 이렇게 꺼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똑같이 이렇게 접어 주면 되는데, 자, 접어 주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그리드 나이트에다가 합체를 시켜봐야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리드 나이트 이 가슴팍 이 부분이 조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이 부분이 조인트로 쏙 들어가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옷을 입힌 상태에서 한번 접어주시고, 팔 부분을 이쪽에다 위치시킨 다음에 여기 조인트 보이시죠? 자, 이 상태로 두고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얍. 이렇게 하면은 조인트가 딱 들어갔죠. 자, 그리고 뒤로 돌아와서, 자, 보시면은 아까 뒤쪽에 있던 요 조인트 보이시나요? 네, 이 조인트가 이 뒤쪽에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자, 좀 멀어서 안 보이는데 이 부분에다가 이 조인트를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위치를 조금 잡아서, 위치를 좀 잡아서, 네, 이렇게 따로 이 옆쪽, 이 팔 부분에는 그 가이드 라인이라든가 그런 슬라이드 기믹이 없다 보니까 다이나 제논 때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위치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알아서.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도록 합니다. 아유, 참 합체하는데 힘드네요. 이 포즈 뭔가요, 이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몸통까지 합체를 시켜줬고요. 자, 그리고 팔 부분. 자,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여기도 역시나 그 다이나 제논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손. 손 부분은 교체를 시켜줘야겠죠. 이렇게 여기 주먹 손. 주먹 기본 손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파워 그리드맨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팔 뒤쪽에 보시면 여기 안쪽에 조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자,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안쪽에다가 조인트가 잘 안 보이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닫아주면은 한쪽 팔도 이렇게 합체가 됐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열어주고 해준 다음에 주먹 손으로 교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열어서 옆쪽과 마찬가지로 뒤쪽에 있는 여기 조인트, 이 조인트야 어딨니? 네, 여기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는데, 아, 보시면은 이 어깨, 이 팔꿈치라고 해야 될까요? 팔꿈치 파츠가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합체가 잘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건 조금 이 모서리 부분이 많이 지디겨졌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잘 잡아야 돼요. 네, 됐네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 다음에 닫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손만 띨룩 나온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합체가 완료가 된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번엔 골드번의 차례. 자, 골드번을 이런 식으로 목 부분을 결합을 해제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계속 변신할 때 많이 보셨다시피 이렇게 해준 다음에 볼 부분을 완전히 세워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오우, 황금색 투구가 됐죠. 자, 그리고 이 골드번의 몸체 부분은, 자, 이렇게 아까처럼 다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서 밀착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꼬리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날개도 이렇게, 날개는 접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선에 맞춰가지고 옆쪽으로 좀 더 멋있게 꾸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 골드번의 가슴팍은 여기 이 조인트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걸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의외인데 이쪽에 조인트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시면 여기 이쪽에 이렇게 슬라이드 기믹이 있죠.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걸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쪽에서부터 걸쳐서 딱 내려주면은 나름 결합이 나름 견고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원래는 헬멧을 가장 마지막에 넣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쪽이 캐논을 넣을 때 좀 많이, 아니 캐논을 넣은 상태에서 투구를 넣으면 좀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머리부터 결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똑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 상당히 멋있어지죠. 자, 그리고 이 다이나솔저를, 자, 이렇게 다이나믹 캐논 상태로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이 팔 부분만 안 내려주고 이 상태로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에 뭔가 민망한 손잡이가 있죠. 네. 자, 이 부분을 조금 각도를 잡아서 이쪽, 여기 위쪽 손에다가 올려주면 되는데,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빼꼼 나온 이 손 있죠. 이 손 부분에다가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결합을 시켜준 다음에 이쪽 여기 이 조인트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결합을 시켜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결합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뒤쪽으로 가서 다이나 넥스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날개를 펼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킷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망토 파츠 드디어 나옵니다. 이 망토 파츠를 결합을 시키면 되는데요. 이 망토 파츠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조인트가 여기에 툭 튀어나오는 게 있고 구멍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L이라고 써있죠. 자, 이 부분은 딱히 뭐 구분할 필요 없이 왼쪽이면 왼쪽이죠.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조인트를 결합을 시키고 이쪽 부분도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합을 네,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캐논을 내려주시고요. 반대쪽도 살짝 들어준 다음에 한쪽 망토 파츠를 옆쪽에다가 끼워주도록 합니다. 여기다가 결합을 시키고 똑같이 이렇게 결합을 시켜준 다음에 캐논을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헤드기어, 이 헤드기어를, 자, 이렇게 위쪽으로 좀 올린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슬라이드 기믹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홈이 있어요. 이 홈에다가 이런 식으로 끼워주도록 합니다.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똑! 네.
여기가 좀 헐렁하긴 한데 어쨌든 결합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드디어 이렇게 카이자의 그리드 나이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오 진짜 화려하네요. 이게 다이나제논도 멋있었지만 와, 역시 완전합체가 되는 순간 존재감부터가 확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오, 사이즈는 사실 사이즈 자체는 다이나제논과 흡사한데 옆으로 더 퍼졌죠. 자,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위쪽에 캐논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자,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짠. 이 망토 파츠 보이시나요? 야, 사실 이번 그리드 나이트와 골드번 세트의 가장 핵심적인 파츠이자 가장 돈 많이 먹는 파츠가 요 망토 파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존재감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와. 이렇게 세워두기만 해도 상당한 포스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자, 상반신을 보면은 요런 느낌으로, 와. 사실 저는 이 머리를 조금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그리드 나이트 얼굴에다가 투구를 씌운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약간 킹 그리드맨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많이 좀 달라지죠. 그리고 그 전작인 풀파워 그리드맨 같은 경우에도 고글을 쓰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가 확 달라졌거든요. 근데 카이저의 그리드 나이트는 딱히 뭔가 그 가면을 쓰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아 조금 실망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제품은 야,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사실 트윈 아이였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포스가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상체 위주로 좀 보면은 오, 상체가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사실 하체 그 구성 자체는 안쪽에 다이나솔저가 그리드 나이트로 변한 것 뿐이에요. 그 위에다가 이제 골드번의 가슴 파츠가 들어간 부분인데 오, 그것만으로도 이미지가 확 달라졌습니다. 와. 원본이었던 다이나솔저는 이렇게 위쪽에 캐논으로 들어가 있죠. 그앙 하면서 다이나믹 캐논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코어는 그리드 나이트가 차지를 했습니다. 야. 그래도 확실히 멋지긴 하네요, 진짜. 오, 화려합니다, 진짜. 근데 사실 이 상반신은 완전히 바뀐 반면에 하반신은 딱히 크게 바뀐 부분은 없어요. 하반신은 그 다이나제논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다이나 마리너였나요? 네. 하반신은 그대로 원통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런 식으로. 기믹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기믹 때문에 따로 합체를 안 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카이제 그리드 나이트가 나와줬습니다. 사실 가동 자체는 다이나제논 때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딱히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풀파워 그리드맨 때보다 조금 불안불안해요. 사실 가동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토도 굉장히 길고 이 다이나제논 때도 하반신은 사실 고관절이 되게 범위가 짧아가지고 변신이 잘 안 됐는데 가동이 잘 안 됐는데 역시나 그대로 하반신을 쓰기 때문에 별도의 가동은 딱히 기대 안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단은 여기 안쪽에 이런 식으로 연장 기믹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풀파워 그리드맨 때처럼 이런 식으로 따로 연장 기믹이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많이 올라가는 편은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이나제논, 그 다이나 솔저랑 거의 흡사한 그런 기믹이죠.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가동은 다이나제논 때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상태에서 포징을 잡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라스트 씬. 자, 이렇게 원샷 기사처럼 다이나렉스 위에 그리드 번 나이트를 올려서 일명 필소 장렬 대화염 버닝 그리드 렉스 로어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뭐가 이렇게 길어. 야, 그래도 역시
마지막 대미를 장식했던 모습답게 상당한 포스를 자랑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쫙 다이나렉스 위에 이렇게 골드번이랑 합체한 그레이드번 나이트와 이런 식으로 오 나와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둘이서 변해가지고 더블 펀치를 날리는 그런 장면이 문득 떠오르네요, 갑자기. 네. 어쨌든, 요런 식으로 장식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뭐, 카이젤 그리드 나이트를 선택하셔도 되고, 요런 모습으로 장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다이나제논 때도 거의 비슷한 사이즈였던 것 같은데, 이 망토가 추가되니까 훨씬 더 커 보이는 듯 합니다. 포스가 장난이 아니죠. 자, 지금까지 카이젤 그리드 나이트 리뷰였습니다. 사실 그리드 나이트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도 정식으로 발매한 게 아닌 추첨 판매 형식으로 선행 발매가 된 상태인데요. 어찌저찌 구할 수 있게 돼서 조금 더 일찍이 카이젤 그리드 나이트를 만져볼 수 있었는데, 진짜 일찍이 받아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화려함, 이거는 직접 만지고 보셔야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